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 채널 김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비영어권 가수로는 유일하게 역사상 최다 스트리밍 아티스트 톱10에 올랐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속보가 전해져서 미국은 물론 전세계 음악 팬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6월 24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트리밍을 기록한 역사상 최다 스트리밍 아티스트 톱10의 순위를 보도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데뷔 이래 지금까지 총 763억 스트리밍을 기록하면서 역사상 최다 스트리밍 아티스트 7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다 스트리밍 톱10은 방탄소년단 이외에 드레이크, 테일러 스위프트, 배드버니, 더 위켄드, 에드 시런, 아리아나 그란데, 카니에 웨스트, 포스트 말론, 에미넴 등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이 아닌 가수는 유일하게 전세계 역사상 최다 스트리밍 아티스트 톱10에 오르는 대기록을 수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저스틴 비버, 빌리 아일리시, 리한나, 콜드플레이, 두아리파, 브루노 마스, 마룬5, 비욘세, 션 멘데스, 니키 미나즈, 해리 스타일스, 원 디렉션, 도자캣, 퀸, 레이디 가가, 아델 등의 레전드 아티스트들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군복무진 방탄단이 비영어권 가수란 유일하게 역사상 최다 스트리밍 아티스트 톱10에 올라서 세계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 채널 김기자였습니다.